귀여워. 울타리가 무너져서 블루베리가 가출했어. 추워서 발이 시뻘개졌어. 맛있겠다. 먹는 뭐야? 관자야? 맛있겠다. 저희가 한번 먹어봐. 민트젤리? 어. 민트젤리는 어디다가 먹는 거예요? 양국이랑. 아. 아 뭐? 아 먹어볼래. 먹어봐. 민트젤리. 어 해줘. 양국이 저기 있어. 응. 이것 좀 담아줘. 뭐 어떤 거? 민트젤리. 맛의 신세계. 우와. 민트젤리. 차라. 맛의 신세계를 경험한다. 치즈. 맛있겠다. 살질 좀 하네. 아, 취소. 이게 탄성이 더 좋아. 세계인의 밥상. 가, 가. 얘는 좀 녹았는데? 가운데 있는 애로. 응. 와, 귀여워. 엄청 귀여워. 얘 데려갈래. 일단 마시멜로우를 못 먹지만 그래도 데려갈래. 내가 먹었어. 그래. 이야, 맛있겠다. 귀여워. 귀여워. 이것은 양고기에 민트 젤리를. 생각보다 괜찮은데? 진짜. 이렇게 발라먹는 거라고? 조금 먹어도 이렇게 발라먹는 거야. 생각보다 괜찮아. 맛있는데? 이거 올리브야, 똥이 아니라고. 이거는 고등어 회. 이것도 고등어 회. 고등어. 아, 또 민트젤리 빌런. 민트젤리 빌런. 저는 갑자기 남자친구가 장만 봐두면? 나가서 이제 요리 재료만 사다 두면은 퇴근하고 와서 잠깐 들러서 요리를 해준다길래 아, 저한테 뭐가 더 이득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저녁부터 갑자기 대청소하고 했는데 여튼 뭐 그렇다길래 나가서 장을 좀 보고 오려고 합니다. 밖에 너무 추워서 털부츠를 신을 거예요. 나갔다가 마트가 전기 휴무여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지. 일단 오고 있다고 하니까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결정하려고요. 그럼 난 촬영할 테니까 자기가 요리해. 난 요리 못하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창의적인 거라고. 좋은 거 아니야 그럼? 그치. 오늘의 메뉴는? 죽어가는 재료 살리기. 칼 솜씨 좀 보자. 찌글찌글합니다. 찌글찌글. 약간 홍시 느낌이 나는. 멋있지? 라벤더 플라워는 왜 있는 거야? 몰라? 그냥 내가 산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세트로 있는 걸 산 거여가지고. 멋있네. 그치? 여기 있는 거는 왠지 스테이크. 이쪽은 허브. 올리버 선생님이 만든. 이쪽은 허브. 이쪽이 완전 그 스파이스들. 이거 향신료. 계란은? 계란은 안 나요. 안 나요? 네, 그런 건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어요. 주걱 당연히 있지. 맥주 마실래? 이따가. 이따가? 그래. 어니언 파우더. 랑 그리고. 그리고. 오레가노. 오레가노 맛있어. 얘가 제일 많이 줄어 있어. 왜냐면 토마토 어쩌고 먹을 때마다 맨날 내가 넣어서 먹거든. 더 넣어도 되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 유후. 내가 와인도 준비해놨어. 아, 파슬리. 통통통. 통통통. 무슨 선물일까? 눈 감아 얼른. 쳐다보면 곤란해. 안 볼게. 별거 손, 아니기만 해봐. 손 뻗고 있어. 립스틱인데? 뜯으면 안 돼. 뜯으면 안 돼? 네, 눈을 뜨십시오. 아니, 맞는 거 같은데? 그 드라마에서 박보검이 이렇게 똑같이 선물 포장해줬어. 아 진짜? 선물로. 이렇게? 아 정말? 그 매장에서 똑같이 포장해주셨어. 감사합니다. 배고파서 너무 맛있어. 요리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 요리를 잘해서. 너무 맛있네. 평생 요리해라. 응? 난 못하겠으니까. 평생 요리해? 파슬리 향 꽤 좋다. 꽤 강하네? 샘플도 주셨는데. 와. 무슨 샘플이야? 아니. 설린이다, 설린. 나 설린 진짜 좋아해. 향이 되게 좋거든. 매화향. 큰 걸 주셨어. 그러게? 엄청 큰 거 주셨네? 립스틱을 하나 샀는데. 그러니까 립스틱 하나 샀는데 이렇게 많이 주실 수가 있나? 신기하다.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돼. 쿠바에 놀러 갔는데. 쿠바에서 살자고 하면 살 거야? 응? 왜? 자기 시열이 좋아? 난 쿠바에 안 가봐서 섣불리 대답을 할 수가 없어. 대단한 답변이군. 똑똑이군. 후발로 올라. 안 가봤거든. 난 스페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스페인도 안 가봤어. 박보검이 선물해준 립스틱은 이게 아닐까라고 매장 직원분이 추측을 해줬고. 아, 선물해준 거는? 선물 포장을 거의 한 95%는 재현을 해줬어.
재현해줬다고? 아, 엄청 열심히 필요해. 아, 드라마랑 똑같이 해준 거라고 요가? 감사합니다. 어디?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강남점 설화수 매장 언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모여서 토론을 하시면서. 아 진짜? 진짜? 귀여워. 사진도 있어. 귀여워. 내가 보여주려고. 진짜 나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아 이거 되게 예쁘다. 완전 색깔 내 거잖아. 나 이런 거 잘 어울리는데. 감사합니다. 컵을 조금 더 올려봐. 됐어. 뜨거울 거야. 사운드 어반 리조트 한남. 아하. 스틸북스? 여기서 이렇게 책도 볼 수 있어요. 이 강아지랑 보내는 달이거든. 강아지? 여기 있잖아. 아, 어. 여기 2월, 3월, 7월. 아! 엄청 귀엽다. 갖고 싶어. 햄이 보고 싶어. 이건 일러스트가 엄청 귀여운데? 뭐? 이거는 고양이가 아닌데? 여기 있는 고양이. 동물권. 동물권. 고양이. 그림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나 저거 사줘. 원예 도감. 원예 도감? 응. 서울. 서울. Do it. 은주가 엄청 귀여워. 마른 멸치랑 초장이랑 땅콩. 다 내가 잘 안 먹는 것들이야. 이게 상무님 속도에 네가 맞춰서. 먹으라고? 우와 맛있다. 아 가리 약간 중동의 냄새. 약간 그런 냄새. 난 좋은데 자기 못 먹지 않아? 떨리는 손가락. 도전. 아 소리 봐. 맛있어? 맛있어? 먹을 수 있겠어? 그 순댓국에서 나는 특유의 돼지 향기가 난다. 그걸 뭐라 그래? 소리 2층 사운드? 그냥 우리 집에서 줄게. 맛있어 맛있어. 이거 한 번 더 먹어. 나 좀 한다. 입을 조물이고 먹으면 그런 소리 안 나고. 아니야? 입 벌리고 나가네? 봐봐 내가 보여줄게. 봐봐. 아, 그렇구나. 아, 좀 그래야 돼. 이런 거. 인사이드. 이렇게 먹을 때. 재능 있네?
나 왜 안 되지? 뭐 이렇게 소개하는 거 많이 알고 있었고 또 들은 게 내 소속한 대장에서 그 한을 가지고 좀 나아. 아 이거 그냥 튀어나와 흉해 나도 흉해? 아니야 자기는 안 흉해 난 자꾸 튀어나와 음식이 자꾸 밖으로 입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기가 흉해 이걸 찍어봐도 돼 고기가 흉해서 못해 어 해줄게 식스된가? 식스되었어 식스되었어? 아 난 저렇게 안 되는데 유연하게 좀 하네?